직전의 경험이 뭐를 봤느냐가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요, 이걸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돌려서 보자면요,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돼요.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. 이상하게.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,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. 네.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.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, 그 친구들 괜찮았어 라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한 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.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. 네.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,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?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. 네.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,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.